어떻게 이런 빛깔을 그렇죠? 냈을까요? 이야. 유약의 종류, 바르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 이야. 이거는 또 철 성분을 섞어 만든 유약을 바른 항아리인데요. 장인은 이외에도 20가지가 넘는 유약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다 다른 유약을 바르는 거죠? 27대 예. 다른 타 그 요에 이제 구경을 갔다가 네. 아, 내가 원래 뭘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저걸 꼭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뭐 하던 거 치우고 이제 빠져들었죠. 말도 안 되는 실험도 무지하게 해봤어요. 실험이요? 네. 어떤 실험이요? 청자 유약 만드는 과정에서 하도 안 되니까 이러면 될란가 싶어가 연탄 재료 가라가도 해봤어요. 연탄 아~ 될 리도 없지만은도 네. 예. 안 되던가요? 안 됐죠. 밤잠 설치며 도자기를 만들고 연구해온 33년의 세월. 2011년 그 노고를 인정받아 명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데 매 과정 온 정성을 쏟는 장인.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서도 늘 발벗고 나섭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게 도자기 쓰려고 흙을 좀 담고 있어요. 흙이요? 예. 이게 그 보통 흙이 아니고 그 문경 사토입니다. 사토. 예. 사토? 사토. 사토. 예, 모래질 흙이다 이 말이죠. 이 문경의 도자기가 발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네. 문경 사토로는 좋은 흙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요? 예, 예. 이야, 그럼 도자기 하나 만드는데 이 자연에서 모든 걸 다 얻네요? 그렇죠. 예. 땔감도 얻고, 예. 예. 유약 재료, 흙, 예. 모든 것을 예, 자연에서, 우리도 자연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나는 엄마 뱃속에서 예. 온 줄 알았더니. 이렇게 품질 좋은 흙을 조합해 장인만의 재료를 만듭니다. 다음은 중요한 반죽 작업인데요. 온 힘을 다해 손으로 꼼꼼히 눌러 공기를 모두 빼주고 또 빼줘야 좋은 반죽이 됩니다. 이야, 손이 많이 가는군요. 네. 되겠는데요? 에이. 에이. 예. 오, 근데 너무 단단해갖고 제 손바닥도 아파요. 아파.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아, 남을 이야. 미워해서 예. 때리면 예. 내 손도 내 마음도 아프다. 예.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새해에는요 예.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 철학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장인의 손에서 도자기의 모양이 잡혀갑니다. 어디야? 위쪽 데가 없어. 우리 그 고유한 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면 이쁜 선은 나오는데 참 초창기에 그 덜 숙달됐을 때 그 좀 어수룩하고 부족한 듯한 그 시고 촌스러운 듯한 그런 선이 이제 상실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세련미는 좋아지는데 순수한 맛은 떨어지는 거죠. 33년 세월 동안 전통의 멋을 이어온 장인.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 있습니다. 어머나! 바빠서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 딸입니다, 큰 딸. 따님이요? 예, 예. 아니, 따님이 여자 제자라고요? 그래요, 예. 조서 점검을 하고 네. 도자기 이제 물려받으라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도자기에 이제 조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데 지금은 모란 무늬를 그려놓고 있어요. 아버지의 변함없는 열정이 자연스레 딸에게 이어진 셈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도자기 해오시는 거를 쭉 지켜봐서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예.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요. 도자기를 시작하게 된 거. 저렇게 든든한 후계자가 있으니까 흐뭇하시겠어요. 그럼요. 이제 줄이면 자연스레 꿉꿉해지거든. 그러니까 미리 약간 얇게 해놓고 조립만 되고. 진중하게 도자기를 만드는 딸의 모습은 장인에게 큰 힘이 된다네요. 든든하고 나는 믿음직한 거죠. 만약에 뭐 어느 사람처럼 뭐 아무 그 제자도 없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제 늙어서 뭐 유산을 마친다면은 누가 그럽디다. 그래 되면은 대가 끊기.